상천혁혁하고 하토망망이라. 상천은 저 높은 하늘은 혁혁하고 하토망망이라. 저 아래 땅은 망망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유벽 작복하사 부임만방이라. 이 벽자는 임금벽자예요. 오직 임금께서 복을 만드시어 부림만방이라 만방에 굽어서 임하고 계신다. 온 천하에 그 복을 주신다. 창업불리하고 수성운안이라. 창업은 쉽지 않고 수성은 더욱더 어렵다. 기난이하오 그 어려운 것은 무엇이든고 조심공간이라. 마음 찾기가 심히 어렵다. 그렇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갈락이 나니까. 망념즉 흉하고 극념즉 길이라. 생각을 잊으면, 생각이 없으면 흉하게 되고, 능히 생각을 하게 되면 길하게 되는지라. 시의 군자는 속이 놓이라.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그 안일함이 없는 바가 되었다 해야지. 안일을 두지 않았다 해야지. 그 예를 들은 거죠. 성탕 조기에 삼종 수지하고, 하나라 하은주할 때 하나라 때 임금인 탕임금께서 조기 나라의 기반을 마련하실 적에 삼종 수지하고, 삼종이 세 임금이 그것을 지켰고, 문무수명의 성강사위하야 유기극근하야 골복면면이요. 문왕과 무왕께서 수명, 천명을 받으심에 성강사위하야 성왕과 강왕이 그 위태로움을 생각하시어 유기극근하야 그 능히 부지런히 노력하여 벌복면면이요 그 복이 면면이 이어져 왔고 우근우방하야 우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지런히 하시어 수명우천이연을 하늘로부터 그 국가의 운명 즉 천명을 받았거늘 후계 황금하야 이 후계는 하나라를 망친 걸림금을 후계라고 그래요. 후계는 황금하야 후계는 사냥에 미치고, 전쟁에 미치고, 음탕하게 미쳐서, 사절 복종하고, 제사를 끊고, 그죠? 제사가 끊기고, 종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의 종통이죠? 종통이 뒤집혔고, 탕원 성색하야 탕임금은 성색을 멀리 하시어, 이화불식이여를. 성색이라는 것이 바로 성은 음악이고 색은 여색입니다. 음악과 여색을 멀리하시어 이화불식이연을 재화를 불리지 않았거늘 재화를 불린다는 것은 땅을 불린다는 뜻이고 땅을 불리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전쟁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화불식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랬는데 신은 신은 이게 이제 은나라 망친 주라는 임금이에요. 신우무도하야. 또 주임금이 무도해서 자분히 버리라 스스로 불사르고 나라를 망친지라. 그것을 비유해 보자면 비여 콜부 복전 역색하야 비유하자면 그 아비가 복전 역색. 땅을 가지고 힘써 농사를 지어서 조의 족식하고 의식이 풍족했고 앙사 부육이연을 우러러 부모를 섬기고 그게 앙사예요. 부육처자예요. 앙사 부모 부육처자라는 말이 맹자에 나와 있어요. 우러러 즉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기른다라는 말이 앙사 부육이에요. 그러려면 의식이 좋게야 가능하잖아요. 그랬거늘 내 자, 내 일하야 그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농토를 일궈서 했거늘 자식은 또 안일에 빠져서 아우 공곡이요 공곡전성이란 말도 있어요. 시경에 보면 빈 골짜기에서 굶주리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처자식을 잘 길러주거늘 또그 아들은 또 이렇게 저 집도 절도 없이 전빈 골짜기에서 굶주리고 있다. 우여 걸고 착실 접어비어늘 또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착실 접어 그 집을 짓고 집 짓는 법을 만들거늘 골자 회화하야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 자식은 또 기와를 훼손해서 내불 근당하야 그 탕을 즐겨 여기지 않았다. 즉 집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우로 우야하니 저 들판에서 비도 맞고 이슬도 맞았으니 인수 여상이리요. 응? 그 누가 너를 아파하겠느냐 이거예요. 다네 탓이고 네가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바로 이제 수성과 창업 그 예를 들은 거잖아요. 이렇게 속바꿔서. 원은 아왕은 원컨대 우리 임금께서는 염자 체자사 여기에 생각하고 여기에 또 마음을 두시어서 수성지요 사차하위요 수성의 요점이 이것을 버리고 어디에 가서 하겠느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지 않나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임금한테 경계사로 드린 말이지요. 무감 팔진하라 선조 투죽이요. 무감팔진, 팔진할 때 진자는 보배진자인데 팔도에서 나는 진귀한 맛, 진귀한 반찬, 그거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진상품이라는 그것들이 다 팔진이에요. 그 팔진을 달갑게 여기지 마라. 선조 투죽이요. 선조들께서는 콩으로 죽을 써서 먹고 연명을 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살았는데 너는 지금 임금이라고 하면서 이 팔도에서 들어오는 진귀한 물품들을 먹고 즐기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무한 광하하라 선조 노숙이며 이 광하할 때 광하는 넓고 이 하자가 높은 빌딩 그런 거잖아요. 대궐같이 넓은 곳을 광하라 그래요. 광하를 편안히 여기지 말아라. 선조들께서는 노숙을 했다 이거지. 길가에서 그냥 노숙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럴 때 노자는 드러낼 노자예요. 노출한다고 할때 노자예요. 노숙이라는 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잤다 이거. 물 위야 부하야 망흥 토목이여다 아방 미필의 함곡 이열이요. 물위 아부 내가 부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망흥 토목이여다. 그래서 함부로 망자잖아요. 아까 무망할 때 망자의 반대예요. 함부로 토목공사를 일으키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함부로 토목공사를 일으킨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살겠다고 토목공사 이렇게 말아요. 토목공사의 대표는 만리장성을 쌓던 거고 그죠? 아방궁 공사라는 거지요. 아방 미필에 아방은 궁전 이름이에요. 아방궁이 필자는 마칠 필자니까 아방궁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함곡이열이요. 함곡관에서 죽게 됐잖아요. 함곡은 이미 분열이 되었고 지어졌고 물위 아강하야 개흔 융적하라. 궁병 미의 한업 이세로다. 내가 강성해진다고 하면서 개흔 융적. 그 융적은 전쟁이지요. 융적의 그 틈을 열어놓지 말아라. 궁병 미의 궁병이라는 것은 병사를 다 하기도 전에 군사들을 다 모아서 훈련시키기도 전에 한업 이세. 한 나라 왕업이 이미 기울어졌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길까요? 첫 번째는 부자가 되겠다고 억지로 토목공사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끌려다니고 사육시키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 군사훈련한다고 하면서 군량미 여쭤가면서 그렇게 난리치지 마라 말이야. 주수기에 만즉 필일하노니
그 주자는 이게 물댈 주자니까 우기 그릇에다가 물을 담음에 만즉필하노니 가득 차면 반드시 넘치게 되나니 원은 아왕은 원컨대 우리 임금께서는 겸이수익 가사 우리 겸수익이라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겸손하시어서 유익함을 받도록 하시사 유구이목은 오직 입과 귀와 눈은 인아 모적하야 나를 모적으로 이끌어서 모적은 이게 이제 그 모는 이게 저기지요 벼 심을 갈라먹는 그 벌레가 모구 그죠? 적은 이제 이게 이제 적군 뭐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해충이에요 나를 해충으로 이끌어서 총이 일심에 너의 그 하나의 마음이 모아짐에 공자 비리니 공격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니 후색 재수에 색자는 산내끼 녹근 이런 뜻이에요. 썩은 산내끼를 손에 쥐고 있음에 복거 제목이어다. 이 엎어지는 쓰레가 바로 눈앞에 펼쳐질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이라는 자리가 아주 위태롭고 위태로운 자리잖아요. 잠깐 내가 눈 파는 사이에 자기 타고 가는 수레가 엎어진다. 즉 왕 나라가 뒤집힐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임심이박하야 긍긍전전하라. 임심이박 이게 여리박빙 여림심연이라는 말이잖아요. 임심이라는 것은 내 발밑에 시퍼렇게 깊은 물, 그 물가를 살살 기어가듯이 발을 잘못 디디면 거기에 물에 빠져 죽는 것이지요. 그게 임심이에요. 그리고 이 박은 살얼음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살얼음 밟고 잘못 푹 짚었다는 물 얼음 구덕에 빠지는 것이 이 박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연문가를 지나듯이 조심조심하고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조심하여 긍긍전전하여 긍긍전전 아주 조심조심하라 해야죠. 소신 삭자마야 감고 유면하노이다. 소신이 참을 지어서 감히 임금께 보하나이다. 그런 글이에요. 하토망망이라 유벽착복하사 불임만당이라 창업불리하고 수성운하니라 기난이하오 조심공간이라 망념즉흉허구 금념즉길이라 시군자의 속이부일이라 성탕주기에 삼종수지 하고 문무수명의 성강사비하야 유기극근하야 골복면면이요 우근우방하야 수명우 천이열은 구계황음하야 사절중복하고 당원성색하야 이화불식이열을 신오무도하야
자풍이멸이람 비어 골부의 폭전역색하야 초구의 죽식허구 앙사부욕이연을 이자대일하야 아우궁곡이요 우여골고의 삭실접법이여를 골자회화하야 내불충당하야 우로우야하님 인수여상이리요 원언 아왕은 염자 제자삼 수성지유이 사차하리요 물감 팔진하랍 선조 투주기요 무한 광하라 선조 노숙이며 물비 아부하야 망흥 토목이여답 아방미필의 함곡이여리요 물비 아강하야 개흔융적하라 궁병비의 한업이시로다 추수기에 만적필일하노니 원언 아왕은 겸이수익하사 유구이목은 인나 보적하야 종일심에 홍자필이니 후색채수의 복거채목이로다 임심이박하여 긍긍천전하라 소신작점하여 감고류면하노이다.